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5번째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모든 현실이 전부 선물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독사조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화롭게 함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엉터리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영화롭게 함, 독사조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가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리 정하심이란 말입니다. 미리 정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성전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미 넣어놓으셔서 결정해버리셨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미리 정해짐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위한 미리 정해짐이라는 거죠? 맨 마지막이 영화롭게 함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미리 정해짐이죠. 창조의 목적은 이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미리 정해져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함, 그 독사조의 주도권도 성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능이나 재주로 또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니? 적어도 네가 이 정도는 살아줘야 아버지인 그분이 영광스럽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역사라는 도화지에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독사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광의 발원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건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면 그려내면 그 영광을 육신에 그려내는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미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심지어 스님들이나 저 이슬람 사원의 선생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선택 밖의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않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의 이미 미리 정하심 그때의 이미
착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미리 정하시는 그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미리 정했어요. 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역사 속에 아직 탄생도 안 됐는데 이미 미움으로 유기된 자와 사랑으로 선택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건 불공평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달려봐라 우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엘레모스온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심지어 바로까지도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바로는 뭡니까? 목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는 도화지에 모든 인간은 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바로를 강퍅케 했다 그러죠 성경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러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며 왜 악한 자라고 규정해서 그를 지옥을 보내 그게 말이 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에 이 말에 이거의 당위성 이걸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 삶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겨 그리고 사랑할 자는 사랑해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만 신이니까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증거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 거기가 기독교 신앙인들의 목적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그게 선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목적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의 영광, 즉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 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사람의 잘남, 보편적 아담들의 자존심을 높이 향상하는 데에 올인하다가 자기의 시간들을 올인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려내는 영광이 아닌 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의 현실이며 추구점이며 지향성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과 대조되는 사람의 영광을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눈에 감지가 되는 영광이에요.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그렇지 저게 가치지 저게 영광이지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감지가 되면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칭찬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이요 인간들이 중심이 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을 깊이 뿌리까지 잘 읽어보면요, 이해해서 공부해보면 전부 구약이에요. 신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냥 구약. 반면에 아버지의 영광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근거할 때 절대 영광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게 어떻게 영광으로 보입니까? 그건 실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홀대를 당해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건 아담으로서의 나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건. 근데 아버지가 그게 영광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네가 죽는 게 영광이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인생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하신 그 기도 있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독사예요. 영광. 뭔 놈의 영광이 아들을 죽이는 영광이냐. 그게 영광이래요. 아,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독사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됐네요. 그렇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와 바꾸어서 저거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육으로 죽었더니 영으로 살아나서 당신의 그 형제들에게 그냥 들어가 버리셨네. 그걸 살았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거는 앉은뱅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건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진리를 받은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거기에서 그 예수가 내용으로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했다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일을 보고, 뭐 다른 데 나오죠. 또 그런 기적을 보면 헤메라 수스라 하여 신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버려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을 해도.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그건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했더니 그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과 그 육신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추앙하고 기념하고 그걸 신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광은 자기들이 부각되고 자기들이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이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앉은뱅이가, 미문 앞에 앉았던 이 앉은뱅이가 바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그 앉은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뭐 앉은뱅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콜로스, 이건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자들아 내게 오라 할 때 그 저는 자 있죠? 그런 말이에요. 다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저는 자, 그는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예요. 당시에는 불구자나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부정한 자라 하여,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울 미, 미문에 앉아서 긍휼 엘레모순에를 구하고 있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못 들어가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럼 모형으로. 우리가 산상수훈 시간에 배웠던 구제 있죠. 구제할 때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른편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긴 손이라는 단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 그건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그 자들, 하늘의 존재들이 흘려주는 그 사랑,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흘려줬을 때 그걸 진짜 구제라 그래요. 그걸 살려내는 거니까. 진짜 살려내는 거니까. 진짜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거니까. 그 구제를 구하고 있어요. 엘레모순에 그 긍휼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누구의 구제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긍휼, 그 엘레모순에를 가진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무슨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간이에요. 육신으로 죽은 시간. 일부러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에다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들,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봐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뭐예요? 단순히 재물, 돈 이런 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이라는 건 성전의 기명이나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율법 있죠? 그걸 열심히 행하면, 그게 나에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은과 금을, 그 율법을, 그걸 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도구로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구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없어. 그건 내가 줄 수 없어. 왜? 그걸 갖고 있는 이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든 부자가 그 부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걸 줄게. 근데 뭐 뭘 줬다는 말도 없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름으로, 말씀으로 걸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금과 은, 그 율법, 그 율법을 행하는 나, 그걸 의지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이가 이 성전 문 앞에서 부정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순전히 은혜로 성전으로 들어가네요. 성한 자가 되어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렇게 나타냈더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보고 신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를 끊어내면서 그 예수가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자 그렇게 죽었잖아.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칭송을 하고 나를 칭찬하면 너희들은 엉뚱한 걸 본 거라는 거예요. 못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데 너희들이 뭘 보고 그걸로 나를 칭찬하면 그건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잘 됐다를 보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만 받으면 전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못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부정한 자라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러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네 겉모습과 상관없이 네 외모와 상관없이 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아들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과 행위를 부정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그 말씀, 그 약속을 부각시키는 도화지로 영광을 그려내는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는 이들에게 도대체 뭐가 너희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다 선물이지, 이렇게. 그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예요. 강세를 두고 강조하는 거. 그걸 니들이 진짜 인정한다면 뭐가 실패냐? 도대체 뭐가 너희를 대적하여 준 거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게 미리 정해져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정해져 있는 그걸 내가 나타내는 자로 사는 건데 도대체 누가 자기를 들어 공치사를 하냐는 거예요. 누가 자랑을 해요? 미리 정해진 걸 그려낸 것 뿐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아니면 못 받는다. 왜? 자꾸 이 선악과 패러다임 안으로 자꾸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그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인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 살아낸 거죠?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같이 살아 그러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비결을 전해주는 게 기독교 신앙인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 은혜, 그거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떠나는 게 성도의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전 미문에서 구원을 받은 전림발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긍휼을 가진 어떤 이가 와서 나에게 들어가, 일어나 라고 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성전, 그 율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일어나 라고 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하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아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나는 예전에 못 봤는데 지금은 봐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모른다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이전에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거, 이것만큼 분명한 건 없어요. 그러고 말아요. 그 수많은 소경 중에 제일 착한 소경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나의 능력과 재주와 자원과 자격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거짓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 진짜, 야, 진리를 가진 성도로서 이 율법, 도덕과 윤리, 이걸 이제 내가 다스려야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와 뭔가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걸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아이 사람들하고 뭐 노래방 가서 뭐 술 한잔 하는 거 뭐 그거 뭐 진리를 아는 자로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야? 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맞는 거 다 진리네 뭐 가사가. 그러나 어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떤 이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전하는 그 진리를 홀대하고 가치없게 여길까봐 그까짓 거 안 하지 뭐, 이건 내가 그 도덕과 윤리를 지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러던가 말던가 지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한다니까? 성도의 자유는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말씀을 나에게서 독사조,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똑같은 단어예요.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주 그냥 영광으로 도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그 영광을 내가 이제 그려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이 뭐냐면 세상의 대표로 온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뭐라고 봤냐면 내가 땅에서 쫓겨나면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여기에 속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대표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요한이 그러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가 뭐예요? 세상의 대표면. 알콘,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세상의 대표로, 마귀 새끼 사탄 이거 말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대표로,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들리면, 육신으로 죽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보세요. 세상 임금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얘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믿어라 그래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계속 비춰줘야지 왜 숨냐고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거는 사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안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원리적으로 형용부사가 있어요. 여기 부정어로. 원리적으로 그걸 보고는 믿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하면서 니들은 이 빛을 못 봐. 하나님의 은혜, 그 도움이 없으면 니들은 못 봐.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어라 그래 놓고는 본인이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본다니까요. 왜? 많은 표적을 행해도 그 표적을 그걸 보고는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보고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난 것, 많은 표적 안에는 예수라는 육체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도 모든 선지자의 시대 때 그 나타난 것을 아무도 그걸 믿음으로 못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깔달기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요.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건 원리로 정해놨다니까요. 보고는 못 믿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네 안에 쑤셔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래요. 이사야가 말한 건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는 그분의 인생이나 그분의 십자가를 그냥 보고는 아무도 못 믿도록 하나님이 원리로 정해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적어놨다라는 걸 성경책에. 근데 보세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위에 원리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건 원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써놓은 그것과 이것이 충돌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관원이 무슨 말이냐면 알콘, 세상 임금이라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대표로 죽었는데 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이들이 그걸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믿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바로 밑에 믿는 자가 많은데 안 됐는데도 믿는다고 한 놈들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바리새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그 말을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하더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도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그 세상 임금 알콘이라는 자들이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교회라는 곳에 믿는다고 하는 놈들의 대부분이 전부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에서 홀대받고 가치 없는 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그 진리 그 말도 못하는 자들. 사람의 영광, 율법이에요 이게요. 그게 좋아. 하나님의 영광, 그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놈들은 가짜다 이런 말. 거짓 믿음 그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자, 에레츠가 땅이 어떻다 그러냐면 토후 그리고 보후 그래요. 그리고 호쉐크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어요? 그 땅의 것으로 그 하늘을 알면 너희들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늘이 뭐냐면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아래 것들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후, 혼돈이라고 그러고 모후, 공허라고 그러고 그걸 뭉뚱그려 호쉐크, 흑암, 어두움 그래요. 조금 아까 우리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붙잡히지 마 그랬어요. 이게 붙잡힌다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잡기 시작하시는 곳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아 올리는. 이게 낚시바늘, 요 낚싯대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땅이 뭐냐면 이 성전이라고도 해도 되고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기 시작하는 어떤 것이에 나타난 걸로 준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걸로. 근데 그게 뭐냐면은 토후, 이게 완성을 소리로 주는 거고 모후, 성전을 소리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완성을 그 소리로, 성전을, 하늘의 그 참성전을 그 소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줘요. 주는데 그걸 그냥 그 내용, 그 진리로, 그 하늘의 그것으로 그 진리로 못 알아먹으면, 그 마임, 그 물로 못 알아먹으면, 그게 혼돈, 황폐한 거고, 그게 emptiness, 그걸 공허라고 그래, 텅 비었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뭘 창조할 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다고 그러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소나무야 있어라, 참나무야 있어라.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부르고 있어야 돼요.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땅을 이렇게 내가 흙을 퍼서 손에 들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전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의 수보다 더 많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부르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어디 말로? 방언으로?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창조했다라는 거지. 소나무야 있어라, 참나무야 있어라, 사슴마 있어라, 코끼리야 있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내용을 담았단 말이에요. 담았는데 그걸 내용으로 못 알아먹으면 그게 토후고 보후야, 혼돈이고 공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요.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혼돈과 공허고 흑암이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니들은 그 내용, 그 진리, 그 진의로 못 사네. 그럼 너는 없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를 뭐라 그러냐면 호쉐크라 그래요. 호쉐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 갇혀있다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갇혀있어. 그럼 그걸 죄라 그래요. 요거를
그 갇혀있는 그 죄를 분석하여 아래 것으로 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율법을 그리고 그 성전을 그 예수를 그냥 그대로 표피적으로 섬기고 그걸 그대로 그냥 율법으로 행해버리면 그걸 뭐라 그러면 어둠이라고 불러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아 그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군요 라고 알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르 빛. 그러면 뭐예요? 성전을 여러분이 그 성전 그대로 보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행해버리면 그리고 희생제사만 계속 드려버리면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담은 그것 이 그릇이 뭐예요? 성전이 원래 그 진리를 담은 그 참인 것 참 진리를 담은 거니까 그 성전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담은 그것 그러나 무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근데 이 거짓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내용을 알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고 제사 지내 여기서 율법 지켜 여기서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왔으니까 이 빛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능력으로 절대 이 어둠을 이 빛으로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 그 말씀, 그 사랑, 그 은혜를 무상으로, 은혜로 뚫고 들어와 그냥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 그 율법, 그 성경, 그 예수에 그냥 표피적으로 묶여버리면 그걸 어둠에 붙들린 자 그래요. 붙들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고 아직 죽지도 않은 이 예수를 보고 믿는다 그러니 니들이 세상 임금이야 그런 거 알콩은 그런다니까. 니들 세상 임금이고 니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 자야. 가짜야. 그런 거야.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라틴어로 인간을 호모 미미쿠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흉내내는 존재란 뜻이에요. 인간은 흉내내는 존재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들의 그 죄의 본질, 그것을 아주 제대로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호모 미미쿠스. 그렇게 어둠에 붙들린 채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들의 예수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어린 양 나오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행실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의다 그래요. 이것이 성도들의 의다 그래요. 그 의를 신부의 옷, 흰 세마포로 입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들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 남편도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래요. 홀로고스 알레티노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자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합된 자들이란 뜻이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그냥 살아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라 그래요. 이들이 진리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로아흐, 영, 말이에 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뭐가 또 나타났네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신부들도 나타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백마와 탄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래. 이게 피스토스 알레티노스예요. 믿음. 그의 이름은 믿음이고 그의 이름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조금 아까는 어린 양 신랑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백마를 탄 자로 왔어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는 공의로 싸워버려요. 율법으로 싸운다니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보세요. 또 그가 핏불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그 이름을 누구밖에 모른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은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네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또 그가 핏불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신부들이죠. 그 신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이 백마는 나중에 빨간 말, 정마가 되고 흑마가 되고 정마는 죄예요. 흑마는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이 돼요. 미대 졸업하신 분 청황색이 뭐예요? 청색, 황색 섞어놓으면 청황색? 시체가 푸르게 되면 그걸 청황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의 말이에요. 말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이라는 걸 육체잖아요. 말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거 시편 2편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제는 알아야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는 뭐? 율법? 성전이에요.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세상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서운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율법아 성전아 그 예수를 진리로 남편으로 받지 못한 그들의 고기는 니들 거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성전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걸 문자로 표피로만 그냥 보게 되면 그 예수가 심판의 예수, 육체의 예수, 말탄 예수가 돼요. 그러면 그 말탄 예수는 나에게 뭐가 되냐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돼요. 거짓말을 전해주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그걸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덫,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말, 거기에는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받을 거라니까요. 멸망받을 예수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오해된 예수, 곡해되어진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이거는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에 의해 죽음에 모든 새가, 율법, 성전이 그들의 고기를 먹고 배를 불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언젠가 일어날 뭐 미래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없는 성경은 아무 가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욕심과 시간 안에서. 이사야서 31장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거, 말을 탄 예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철장을 들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육체라 그래요. 그걸 영이 아닌 육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타난 모양대로 믿고 그냥 그걸 소문으로 듣고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1번. 내 앞에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그러는 그 말은 너희들은 대부분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길 거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1번.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길 거야. 니들은.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한번 가보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제 바다 그러면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셋째 날이죠. 아랫물을 모아 이걸 얌 바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뭐예요? 오해되어진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말. 그렇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이름이 있긴 있는데 참남된 이름이에요. 오해된 말씀이에요. 오해된 이름.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오해되면 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용, 짐승, 바다, 짐승, 역시 짐승인데 땅 짐승. 이거 뭐 같은 거예요. 성령은 이성자를 설명해주는 분이니까, 그죠? 지금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하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용, 짐승 이거 찾아서 산만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괜히 잊지도 않은 거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로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거는요. 이걸 이렇게 한번 진짜 무서운 게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 멸망에 빠지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요? 그 지옥인데 그 존재, 오해되어진 그걸 용, 짐승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디 딴 데 저기서 준비하고 무적행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을 진짜 죽이는 건
다른 말이라니까요. 가짜 말. 보세요. 내가 본즉 표범과 비슷하고 2절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그 목록이 여기 나오는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용, 짐승 이렇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안 죽었네? 진짜 아들은 죽었는데 여기는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에?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살아서 성김의 대상이 돼요. 어떤 분이 뭐 카페에다 그런 질문을 하셨던데, 아, 이 오른손과,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당시에 여자들만 부활한 예수를 봤습니다. 근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라삐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났으면 알아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했대.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거짓말보다 더 안 믿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감히 제자들에게 와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 손과 옆구리를 보면은 그분인 줄 알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봐야 된다라는, 보고 믿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더니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래서 뭘 했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해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기다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또 다 쓸 수 없으니까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 자체가 그 진리,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됨이란 뜻이거든요. 설명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놓고 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손과 옆구리, 그 십자가라는 건 바로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걸 손과 발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에이돈 했다 그러지 않고 호라오 했다, 깨달아 알았다 그래요. 그걸 봤다 그러지 않고 그게 손과 발이, 그 옆구리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 그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팔의 날, 부활의 날에 완성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도마도 똑같이 그러죠. 옆구리하고 손 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더니 또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는 도마에게 그래요. 옆구리와 손을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거기서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냥 고백해버린다니까요. 봤다는 말이 없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믿었다 그래요. 어떻게? 너는 호라오 했구나라고 완료로 쓴다니까요. 내 말을 듣고 네가 나를 보내? 깨닫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러냐면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그가 복 있는 자야 라고 결론이 맺어진다고요. 근데 앞에서 제자들이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게 앞뒤가 달라지는 거죠. 예,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 그 옆구리와 손을 진리로 봤다니까요. 깨달아 알았다니까요. 바꾸어 말하면, 그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있니? 그걸로 믿으려고 그랬어? 나를 찾으려고 그랬어?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면 많어. 나 흉내내려고 했는 자들. 요즘도 필리핀에서 한 명씩 매해 박죠?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분은? 천국에 가서 못 찾아요.
보세요. 4절 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게 경배라는 말이 프로스큐네어예요. 예배, 예배.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예배하고 짐승에게 예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주님과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또 짐승이 큰 말과 큰 말, 홀스가 아닙니다. 위대한 말씀.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은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 이게 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참남된 말, 그들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그 말, 율법으로 곡해되어진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회방, 말을 깨드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도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선악 구조 아래로 내려가 그 말씀을 또 다시 곡해한다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반드시 이겨야 돼. 이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우리가 살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예배한다 그래요. 예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 귀가 있으면 들어라 라는 말은 귀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들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칼은 말씀이죠. 사로잡히는 자가 있어요. 말씀에. 그리고 그게 칼이 되어 죽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걸 그대로 같이 그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인내라 그래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제 올라와요. 같은 거예요. 근데 새끼 양 같고 그러는데 새끼 양이 이게 어린 양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마 그렇게 번역을 못하겠는 거라. 그러니까 새끼 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똑같은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을 하는데 생긴 건 어린 양인데 말은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에요. 아래의 물로 빠뜨려 죽이는 말. 그죠? 여자를 빠뜨려 죽이는 그 용이 입에서 물을 뿜죠. 뭐 대화가 통해야지 이게 설교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예배하게 하니 그렇지 그 예수를 예배하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예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안 죽은 자라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불 같은 성령 임하 없어서.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택 밖의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가 아니에요. 상하였다가 여전히 살아나 있는 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 만들어. 십자가에 매달아 노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안 죽었다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건 뭐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절기 때마다 외우는 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예요. 쉐마,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이마와 손에 새겨라 그러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게
이마와 손에 새기는 거야. 그런데 요즘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뭐라 그래요? 경문이라 그러죠. 지갑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와 여기에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차는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나는 말씀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차는 경문과 옷술만 크게 하는구나. 언제 하나님이 그거 차고 다니라 그랬냐? 이게 율법주의죠. 그 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는데 율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여기에다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으로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장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만 소통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베리칩 이런 개벽다 같은 소리는 믿지도 마세요. 무슨 그 안에 뭐 모든 정보를 다 넣고 뭐 크레딧 카드까지 넣어서 이거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런 거 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받으세요. 편하게. 누가 그걸 조종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가 막인데 누가 누구를 조종하냐고요. 내가 그 진리 이해 못하면 내가 다이모니온, 막이라니까요, 내가. 맨날 크레딧카드 잊어버리는 나나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그거 편하지. 아주 심어주는데 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해되어진 예수의 말, 성경 말, 그 이름의 수라. 수라는 건 여러분 그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고 나서도 1부터 9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인도에서 0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7777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7707 어떻게 쓸 거예요? 7707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777도 이렇게 쓰고 그때 여기는 빈자리야 라고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숫자라는 건 항상 뭔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수 그러면 말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이라는 안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 7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안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 10이라는 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게 인간이 못하는 위의 것들 다섯과 다섯 나눠서 뭐 나이 위에 나 말고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고 말은 했지만 다른 신은 뭐고 나는 누구냐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위의 거는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그런데 그 나가 누구냐고요. 그거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래의 다섯으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걸로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 하면 이 그게 위에 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주님이 이걸 4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완성해 내야 될 거니까. 뭐를? 하늘의 3을 다 배웠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다시 다 들으세요. 오늘 것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이걸 주님은 또 둘로 설명해 주고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네요. 그리고는 요 7은 완성이 되면 이게 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과 7은 같은 이름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게 8이에요. 그래서 8은 7 안에 들어가 있어요. 9는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완성을 향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래요. 이 9가. 그러면 이게 10. 이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여기 다 있네. 근데 각자가 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걸 말이라 그래요. 말. 그러면 짐승의 말,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뭐겠어요? 사람과 짐승의 수준의 말.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666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원어로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키. 크세? 그리고 이거 뭐 제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스티그마라는 없어진 문자거든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이걸 666으로 읽는데 원문에는 그냥 이렇게 덜렁 이렇게만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말, 짐승의 말, 그 수를 세어보라라는 말이 만져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이거, 이 단어는요, 이 문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뱀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의 수를 그 율법, 그 육체로 알아버리면 한번 만져봐라. 그게 뱀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777의 흉내는 비슷하게 내지만 거기에 절대 그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짜 말인 거야. 이런 말이에요. 666도 생긴 게 다 뱀이네. 이 문자들이 그래요. 원래 뱀이라는 단어가 애굽에서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썼다니까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완성.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 이게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어디 강대상 가면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로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뱀인 거예요, 뱀. 다 꼬랑지를 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에다 뭘 받고 바코드니 뭐니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 다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그분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만을 충만히 부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인간들은 항상 그 선악의 두 마음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건 마음도 아니에요. 성경이 마음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면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두 마음이 뭐냐면 선악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보면은 선악, 어둠, 밝음, 빛, 어둠 이렇게 나누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진리는 그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빛이 어둠이고 이 어둠이 빛이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죄가 악이, 죄가 의이고 악이 의가 아 죄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를 진리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걸 그냥 둘로 딱 나누어 버리면 그걸 노미조한다 그래요. 그 단어에서 그 단어의 명사형이 노모스예요. 율법이란 뜻이. 그럼 이 인간의 그냥 그 마음, 그 원래의 인간들의 마음, 그것이 노미조 하는 마음이라면 두 마음이에요, 그게. 그걸 또 에피두미아라고도 해요. 탐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야를 보여주는 게 노미조니까 율법, 말씀은 뭘 그려놓은 거냐고요. 니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율법.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죄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그걸 열심히 행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뱀으로 곡해하는 거라니까. 그 마지막 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러죠. 그게 깨달은 자는 그런 거. 깨달은 자는 한번 그들의 말씀 한번 만져봐. 그게 뱀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에 뱀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은 물론 아랫물이죠. 다섯째 날이니까 이게 둘째 날하고 짝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위의 물, 아래 물이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 물의 이야기를 하겠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생물이 네페시입니다. 번성케 하라는 우글거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진리가 모르는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모습. 이게 생물이 번성케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글거리다는 뜻이에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어라? 라키아에는 성전이 있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이게 큰 물고기가 타닌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용, 옛 뱀 이런 뜻이죠. 그 아래에 물에 타닌, 용, 뱀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네페시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데 그 종류대로가 민이라는다는데 그 앞에 레전시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항상 뭘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치기 위하여. 근데 민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민이 이렇게 분배하다 분리하다는 뜻이니까 분배하고 분리하고 하는 그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하여란 뜻이에요. 각기 종속 과목 광문 개 이렇게 나누어서 생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 종류대로 만들 그럼 종류대로 만들지 뭘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파자라면. 그 나눈다는 거, 분배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 뭘 만들었냐면 그 용이라는 거, 오해되어진 율법이라는 거 만들고 그 우글거리는 인간들을 그 안에다가 아래다가 물에다가 놔두더라는 거예요. 뭐를 알으라고? 분배하고 나누는 그 두 마음이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 뱀, 큰 물고기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거든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배웠죠, 우리요. 그때 큰 위대한 이 단어가 가돌이에요. 만약에 이게 나쁜 뱀이라면 카탄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작은 광명에 쓰였던 그 단어가. 근데 가돌, 위대한 뱀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래에 위대한 큰 뭐가, 그러니까 고래 이런 거예요. 고래. 아니야 고래랑 아무 상관없어. 뱀이라고 쓰여 선지서에 보면 이 단어가 짐승이라고도 쓰이고 들깨라고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물을 가르치기 위해 궁창을 만드시고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의 교집합으로 궁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창에 성전, 나는 새를 두시고 그 아래의 물 속에 뱀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궁창, 그 나는 새, 그 성전과 아래의 그 뱀, 그것으로 위의 물을, 진리를 알아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뱀이 뭐? 나에겐 뱀이 아닌데 더 이상, 그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의 그 뱀은 노뱀이 되어 죽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 성전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지만 그 성전을 곡해해서 그 안에서 제사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만을 쏟아내게 되면 그게 그냥 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으로 갖지 못하면 그 예수의 하신 일과 그 예수의 말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가 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뱀. 노뱀이 되어 죽어 언약의 기둥에 못 박힌 뱀이 아니라 살아있는 뱀이 되어 여러분을 죽이는 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그 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었잖아요. 우린 그 뱀이 품고 있는 내용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뱀 안에 넣어서 언약의 기둥에 매달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인간들이 부쩍 많아졌죠? 네. 이만희를 비롯하여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죽여야 할 뱀입니다. 그것들은 빨리 잡아다 죽여야 된다니까.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 거기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건데 왜 살아 있어 여태?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면 이단에 빠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못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2000년 전 골고다에 아직도 거기에 박혀 있어. 그러면 그분의 말이 전부 용의 말, 뱀의 말이 되어서, 뱀의 말이 되어서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에 깔려 죽는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자유케 만들어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요,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근데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행복해. 그렇게 되면 그 죄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악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심판과 저주와 무거운 짐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과 현상들을 나타난 모습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아,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사건으로 그냥 봐버리면 그 사건이 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그 내용들은 전부 나의 합력되어 나에게 선을 이루는 재료니까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그게 기쁘기만 하고 평화롭기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리를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이게 그런 거지 라고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이건 뭐야? 율법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 못 먹을 게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파스 알레데이아. 다 선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이나 현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버릴 게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가진 이는 그것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악과 더러움과 어두움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바의 베드로 보고 부정한 것을 전부 모아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거예요.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그거 부정하다 하라라고 모세에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주더니 다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먹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도도 율법주의에서 금방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정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부정한 거라고 너에게 줬지. 근데 그 부정한 나타난 것을 통해 그 안에
깨끗한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알라고 줬잖아. 그러면 너는 지금 진리를 전하는지 아니냐. 그러면 그걸 정한 걸로 봐야지. 너는 어떻게 여태 부정한 거 정한 거 선악으로 그걸 나누어서 나는 이거 부정한 거니까 못 먹어요 이러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갑각류도 안 먹고 그걸 지키려고 아주 애들을 써요. 그리고 또 그거를 가르치러 다니는 무슨 박사 있잖아요. 왜 그 사람 모이는 데는 아주 그냥 볼때처럼 모여요. 그래야 건강하대 또. 그렇게 먹어야? 아니 아무거나 마음 편하게 잘 드세요. 소화 잘하시고 운동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에도 또 신이 있나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신은 뭐예요? 세상에 내려오신 오해되어진 신. 그건 반드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영이에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 말이 사실은 이게 스코토스푸스 람포란 단어인데요. 이게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가 소유격이고요. 푸스라는 빛이라는 단어가 목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빛 이런 말이에요. 그걸 비추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어두움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춰주면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소포는 나타난 예수라는 뜻이에요. 나타난 예수의 그 영광을 진짜로 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어두움의 그 빛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둠은 뭐고 빛은 뭐예요? 진리를 안 자들에게 있어서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건 그 안에 내용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면 선의 도구가 되는 거지만 그 표피적인 것에 묶여버리면 그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여러분의 시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근데 그걸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그게 빛이네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되어 선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저놈 실패했네,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도화지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결과라면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대단하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어.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뭐 비난을 하고 그러거든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진리는 절대 세상에 못 본다 그랬습니까? 못 알아본다 그랬습니까? 그런 이들이 있어야 진짜 아, 내가 진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박수해주면 옛날에 그랬죠.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널 칭찬하면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못 알아듣는 이가 많아야 아, 내가 진짜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 야, 옛날에 그놈들이 나를 잘만 가르쳐줬으면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이리로 왔을 텐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싫은데 왜 앉아 있었겠냐고. 내 마음이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 있었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건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환란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어둠도 실수도 실패도 심지어 죄와 악까지도 여러분이 그걸 선물로 받아버리면 그 즉시 그건 나에게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걸 용서라 그래요. 예. 그게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뱀으로서의 내 머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 그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네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뱀의 대가리를 내가 밟아서 부셔야 되는데 이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머리라니까요. 그럼 뱀의 머리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나에게 붙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모든 성도의 현실을 목베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밟아서 깨버렸거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그 생명의 피니까 그것이요.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뱀인 내 머리. 그리고 곡해되어진 뱀으로서의 그 말씀, 율법으로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새해 첫 주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로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